2021년 성인이 된 기념으로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. 아,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. 네. 어떤 거죠? 박진 선배님의 네. 성인식이라고 네. 댄스 커버를 프로듀서의 권한으로 대신 우리 정현 씨가 네네. 멤버들 4명 중 네. 백댄서 2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백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주셨어요. 여기요. 저쪽. 여기서 전율을 피하면 제가 모를 거예요. 자. 제 눈을 피하면 모를 거예요. 범준형, 범준형 미안하다. 범준형. 누구요? 지금 지선이 형이 없는데. 네. 아무튼 제가. 네. 그럼 정현 씨는 이쪽으로 와주세요. 네. 첫 번째 멤버, 알려주세요. 다시 한 번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그 멤버 맞죠? 네. 자, 두 번째 멤버. 네, 네, 뭐라고요? 자, 다시, 잠시만요. 여기 한번 붙이고요. 자. 맞아요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본인 씨. 미안해요, 팀이요. 진짜 나요? 나는 아니야. 난 안 돼. 본인 씨. 짜증나는 말도 안 된다니까. 저요? 아니 그냥 호진 씨 미치는 거예요. 저는 호진 씨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 드시나봐요. 아 진짜 호진이에요. 예? 아니 호진은 아닐 것 같죠? 호진이야. 예? 호진이야. 호진 씨 누굴 것 같으세요? 아 저기. 네? 이 형은 네. 마창이 해야 재밌는 거라니까? 범준 씨, 누굴 것 같아요? 저한테 준원이 형이랑 지섭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일단 지섭이는 일단 춤을 잘 추고 네. 준원이 형은 춤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범준 씨는 락앤 날캔돌 베이비를 한 적이 있잖아요. 제가 그 이후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.